챙겨오세요, 두 분. 아, 네. 네, 파이팅! 취할 것 같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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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잘하고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세요. 정군이 일단 그 뽑기를 했잖아요. 그 순간 나는 아, 망했다. 와 대박. 아 이분 뽑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. 와. 누구야? 대박. 인연이다. 인연이다. 와. 어느 멋진 날에 또 악몽이 2탄이 펼쳐지겠구나 생각을 했어요. 진짜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주현미 선배님 걸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뭔가 주현미 선배님이랑 하면 좀 편하기도 하고 좀 케미가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트롯신터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. 항상 뽑는 거 좀 원하는 걸 좀 뽑히는 것 같아서 아, 좋은 것 같아요. 네. 선배님이기도 하고 제가 어떤 노래를 하자고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고 좀 사실 약간 기다리고 있었어요. 기다리고 있었는데 선배님께서 몇 개를 이제 팝송을 몇 개를 이렇게 추천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거니 우리 트로신이 떴다에 후배 장르가 다른 후배의 정영화 군이 너무 이 선배들하고 함께 어울려 주잖아요. 그래서 정영화 씨한테 포커스를 좀 맞춰주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러자면 이제 내가 괴로워지는데 그래가지고 몇몇 곡을 사실 이제 제시를 했어요. 그 중에 제가 아, 이 노래 영화를 재밌게 봤는데 이거 어떠시냐고 여쭤보니까 선배님 함께 또 좋다고 하셔서 좀 되게 바로 결정된 것 같아요. 스타이즈 본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쉘로우라는 그런 노래입니다. That boy. 선배님 근데 목소리랑 잘 어울리시던데요? 들어보니까? 선배님 목소리 딱 상상이 가요. 아 진짜? 네. 딱 선배님 딱 목소리. 근데 강하는 약간 두껍잖아. 단단하고. 아 근데 선배님 그 바이브가 좀 있던데요. 어떤 목소리. 에이. 네, 약간 선배님 느낌이. 그래도 뭔가 케미는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잘 어울리고. 그리고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색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선곡이었던 것 같아요. Tell me something, boy. Aren't you trying to feel that, boy? 미쳤다.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 노래를 한다고 그러면서
다들 안 끝난 줄 알아요. 더 듣고 싶었는데. 늘린 거예요. 최대한 늘린 건. 더 듣고 싶었어. 아, 나 팝송 별로 안 좋아하거든. 팝송 이래 아름답게 들어본 건 처음이야. 아, 그리고 두 분이 그 바라보면서 서로 하모니 할 때가 너무 예뻐요. 아, 진짜? 나는 주현민 씨 그럼 저는 두 분이 노래할 때 두 분의 나이가 안 보이고 그래. 그냥
남녀로 보였어요. 오 마이 갓. 되게 사랑하는 사이 같았어. 아 진짜? 잘 어울렸어. 나이가 지금 어리셔. 주면 몇 살인데. 별 차이 없어. 별 차이. 많이 나이 한 두세 살 차이 났습니다. 많이 나이 한 두세 살 차이 났습니다. 맞습니다. 근데 완전 락커처럼. 어 그럼 그럼. 예, 안에서 막 흥문소리가 나오시더라고. 아마 우리 시청자들 놀랬을 거예요. 아마. 맞아. 너무 멋졌어. 아. 이 노래는 어떻게 태어나게.